시클리드과 어종인 페스티부스의 학명은 레소나우타 페스티부스입니다. 학명은 페스티부스이지만 통상명으로 페스티범 시클리드, 플래그 시클리드 등으로 혼용되어 불리고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종이 수족관 취미에 소개된 지는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베럼 등이 있는 히어로즈 혹은 아카라가 속해 있는 시클라소마 속에 속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레소나우타 속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레소나우타 속에는 대략 6종 정도가 있습니다. 각 종마다 외형적 차이가 크진 않지만 최대 크기나 두상 및 무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수입된 레소나우타 종을 구매할 때는 학명을 잘 확인해보고 구매해야 합니다. 국내에 페스티부스 이름으로 인시그니스가 수입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페스티부스 종은 유어기대와 성어기의 외형적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무늬의 대표격인 검은 띠는 동일하나 수컷의 경우 혹이 튀어나오고 암수 모두 엔젤처럼 아래 지느러미가 길어집니다. 베네수엘라를 메인으로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지에서 발견됩니다.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아마존 지류 대부분에 퍼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류별 채집대는 레소나우타 속이 다르며 페스티부스는 성어 크기 15에서 20cm 내외로 해당 종 중에서 가장 큰 편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시그니스는 10cm 내외로 성장합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페스티부스는 야생 채집 30%, 동남아 번식 50%, 국내 번식 20% 정도의 비율로 입고되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외형 때문에 엔젤피시만큼 번식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번식은 엔젤피시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질 산란을 하며 부화 후에는 일정 기간 부모가 돌보기 때문에 엔젤피시 번식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래의 서식지는 물속과 물밖 모두 수풀이 우거진 지역입니다. 주 서식지는 수초 등의 구조물 덕분에 물이 거의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수류는 가급적 강하게 틀어주지 않습니다. 쉬운 수초인 발리스 네리아가 가득한 환경에서 페스티부스의 어울림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밝은 수조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낍니다. 바닥재는 반은 모래 타입도 어느 정도 섞어주고 유목 등을 사용해서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늘을 만들어주면 더욱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수조 내에서 페스티범의 수명은 7에서 10년 내외입니다. 페스티부스의 최대 크기는 15cm 내외입니다. 나름 최대 크기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번식의 목적이 아니라면 작은 수조에서 사육하지 않습니다. 성어급의 경우 한 쌍 기준 두자 광폭 수조에서 번식이 가능하나 여러 마리를 사육할 경우 최소 석자 광폭 이상의 수조에 키워야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페스티부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적응해 사는 종답게 수온의 적응폭이 넓습니다. 주로 22에서 30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합니다. pH는 약산성 6.0, 약알칼리성 8.0이 적합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자연에서는 과일, 견과류, 새, 벌레, 곤충, 모기, 유충 및 기타 물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어종과 합사가 되지만 너무 작은 테트라류는 페스티부스가 성장하면서 먹힐 수 있습니다. 모든 시클리드과 물고기가 그렇듯이 산란기에는 까칠해집니다. 이외에 남미 어종, 코리도라스, 베오파거스, 바티스토그라마, 엔젤피시 등과 합사가 무난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페스티부스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